안녕하세요. 타임 즐거워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요, 2024년 시작되면서 올해의 그 여성들 타임지 커버 기사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배우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라지 펜다 헨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demanding chang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대가 많이 요구하고 있죠. demanding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어떤 change 변화를 꾀하고 있는 배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70년생입니다. 53세고요. 워싱턴 DC 출신입니다. 이분이 이제 흑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워드 대학교를 나왔고 이제 97년도에 이제 드라마 The Parent Hood라는 드라마에 데뷔했다. 자, 오늘은 이 헨슨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관련해서 이분이 했던 역할이 최근에 어떤 게 있었냐면 칼라 퍼플이라는 영화에 이제 뮤지컬에 나왔다고 하는데. 자, 이 칼라 퍼플이라는 영화는 책도 원작이 워낙 탄탄하죠. 이분이 누구냐면은 앨리스 워커라고 한답니다. 앨리스 워커. 작가이자 소수민족 운동가죠. 소수민권 운동가인데 이 워커 씨가 이제 식민과 해방의 역사를 지닌 한국에서 외국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이루어주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슬프고 용납될 수 없다 해가지고 한국에도 방문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이 이제 이 앨리스 워커라는 이 소설이 쓰신 분이 이제 칼라 퍼플인데, 자, 퍼플 하면은 보라색이잖아요. 자, 왜 보라색일까? 그리고 어떤 한 흑인 여자의 삶을 다룬 영화인데, 자, 그 이야기, 이게 이제 스티브 스필버그 감독이 이 영화를 했어요. 칼라 퍼플이라는 영화를. 자, 이 영화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걸출한 흑인 오프라 윈프리, 그 다음에 우피 골드버그라는, 이분이 우피 골드버그, 그 다음에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어렸을 때 처음 영화나 이런 드라마에 등장했을 때 모습이 나와요. 스필버그 감독이 드라마를 했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플리처상을 받았던 이 칼라 퍼플의 이 앨리스 워커가 처음 이제 퍼블리시드가 한 것이 1982년에 처음으로 이제 이 책을 출간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있죠. 싱어이면서 프리스피리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셔그란 말 나와요. 여기에 등장인물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셔그거든요. 이 셔그라는 분이 일종의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셔그 역할을 이분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딸 둘을 낳았는데 이 딸 둘이 이제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이제 재혼을 하게 되면서 이 딸 둘을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을 시키는 입장인데 이 흑인 남성이 이제 딸을 달라고 하죠. 근데 하필이면은 이제 첫째 딸, 둘째 딸이 있었는데 이 둘째 딸을 달라고 했는데 이제 첫째 딸을 아버지가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학대를 하는 거예요. 학대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말도 못 하고 있는데 이 셔그라는 여자가 등장하죠. 둘 사이는 애인 관계입니다. 가수 역할도 하고 있고 이 셔그라는 등장 인물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는 굉장히 이제 억압받는 인물. 근데 이 셔그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서 이 억압받는 여자분과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셔그하고. 그러면서 이 셔그가 어떤 정신을 불어넣으면서 의식이 깨어나면서 자기 주체성이 살아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은 싱어이면서 프리스피릿의 핵심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블루스 어떤 싱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 역할을 이번에 헨슨이 한다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Symbol of freedom and self-love. 아주 자유의 어떤 상징이다. 그 다음에 unconventional relationship. 그러니까 conventional, 전통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남자의 그런 관계에서 자유롭고 어떤 저항하는 그런 이미지가 이 셔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sexuality and spirituality.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어떤 세계관이 굉장히 자유롭고 영혼을 추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보시면은 여기 첫 등장 장면이 이제 보라색 그런 코스모스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자, 플리처상을 이제 1985년도에 받았는데 최초의 흑인 여성 작가이자 사회운동가 워커의 소설 칼라 퍼플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가 이번에 리메이크해서 나왔다. 그래서 이제 헨슨이 여기에서 아까 그런 여성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 윈프리도 이제 이 영화를 이제 뮤지컬로 좀 각색하기도 했는데 우피 골드버그 방금 이야기했듯이 오프라 윈프리가 출연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두 분의 어떤 대화 내용이 셔그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엘버트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절대 부를 수 없는
미스터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강간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낳았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굉장히 그 흑인들의 억압된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 것이 이제 그 수염 깎는 장면이 나와요. 그 수염을 깎아줄 때 이제 칼을 움켜주면서 칼로 목을 베면 그 미워하는 남편을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런 흑인들의 모습과 어떤 남성들의 어떤 학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가 뭐다? 칼라 퍼플. 여기에서 이 셔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번에 헨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뮤지컬처럼 나온다는 것 같아요, 영화가. 자, 왜 그러면 컬러 퍼플이냐, 보라색이냐. 이 보라색이 상징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는요, 이 왕족과 귀족의 색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에서 굉장히 신비한 색이잖아요. 이 보라색 염료가. 그래서 왕족과 귀족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색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이 흑인들은 종종 아름다움과 힘의 상징으로 이 보라색을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흑인 민권 운동이 1960년대에 시작되면서 이 보라색이라는 것이 시민권, 그다음에 사회 정의 이런 색깔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68년 민주당 대통령 예선에 출마한 최초의 흑인 여성이 있었는데 이분이 시라 밀스 레드웨이시인데 이분이 캠페인 기간 동안에 보라색을 주요 색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문화적 상징성, 영적 연결. 아프리카 문화권에서는요, 이 보라색이 영적인 어떤 색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조상님들과의 어떤 연결된 어떤 상징의 색이 보라색. 그다음에 여성성은요, 보라색은 종종 여성성과도 연관되는데 특히 흑인 여성들은 종종 강인함, 지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색이 보라색이다. 또 이제 어떤 블로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파란색하고 빨간색을 합치면 보라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은 하늘을 의미하고 빨간색은 인간의 피다. 그래서 신과 인간의 조화로운 색이 좀 보라색이다. 그래서 이 컬러 퍼플이라는 그 뜻이 어떻게 보면 신과 인간의 조화, 땅과 하늘 조화, 뭐 이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컬러 퍼플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헨슨의 역할, 셔그 역할이 굉장히 눈에 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 이야기를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First Film Adaptation. 자, Adaptation 계속 나오고 있죠? Adapt, 각색이란 뜻입니다. 각색. 맞추는 거니까요. 이 컬러 퍼플이라는 원작을 이제 각색을 처음으로 했을 때가 이제 그 프리처상을 받았을 때인데, 이것이 이제 1985년도에 Arrived, 도달했다는 것이죠. 이게 85년도에 프리처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때 헨슨의 나이가 15세였어요. 그때 이제 bowled over. 자, 원래 볼은 볼링을 치다 이런 뜻도 있지만, be bowled over 하면 덩어리표입니다. 덩어리표. 그래서 bowled over 하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깜짝 놀라다. 그래서 그 영화에 이 컬러 퍼플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야망과 그다음에 뉘앙스들. 뉘앙스란 말은 미묘한 어떤 섬세한 그런 센터 중심이죠. 뭐예요? 흑인의 인테리어리티. 그러니까 인테리어란 말은 안쪽에 내면이죠. 안쪽. 우리가 인테리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흑인의 내면 삶을 중심을 잡고 있는 어떤 미묘한성, 미묘성. 그다음에 그 영화의 야망. 어떤 것들이 이제 볼 오버됐다. 그런 것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볼링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살 소녀가. 자, that's when 그때 I really started getting serious about acting. 그래서 이때부터 이 소녀가 이제 acting. 아, 나 연기를 한번 해볼까? 여기에 대해서 serious,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라고 그녀는 리콜 회상했다. I was like, oh wow, I could really be a movie star. 내가 영화 배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그런 느낌을 받았던 영화가 바로 이 컬러 퍼플이라는 영화를 15살에 이 헨슨이 보고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자기 내면에. 자,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영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it would be years. 몇 년이 뒤에 이제 헨슨은 would be ready to take on such a mammoth role. 자, 셔그라는 역할을 이번에 했다고 했잖아요. 셔그. 그래서 맘모스. 맘모스 하면 굉장히 큰 코끼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맘모스처럼. 그러니까 매머스, 거대한 역할을 이번에 테이크 온, 잡았다는 거죠. 떠맡았다는 거예요. 테이크 온, 수거죠. 떠맡았다. 떠맡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몇년 동안 지나면서. 자, 그래서 영 머더. 그러니까 초기에는 젊은 엄마로서. 그녀는 she cycled through job. 자, cycle through란 말은 원래 사이클이 자전거를 타다 이런 뜻인데, cycle through 하면은 무엇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사이클을 계속 타는 거, 돌리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젊은 엄마 역할을 계속 해왔다는 거죠. 자, 거기서 including,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이제 리셉션리스트, 어떤 호텔의 그런 리셉션리스트, 그런 안내원이라든지, 또 싱잉 웨이터, 어떤 웨이터 역할, 노래하는 웨이터,
크루즈십에서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브레이크아웃, 밖을 깼다, 즉 아주 깼다는 것은 굉장히 탈옥이란 말도 되지만 대성공이란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성공적인 작품이 이제 2005년에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허슬 앤 플로우라는 영화였는데 그녀는 has worked steadily 꾸준히 ever since 그 이후 계속 꾸준히 worked 이제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연기를. Yet 그러나 헨스는 describe even her biggest successes 그녀의 가장 큰 성공적인 역할은 tinged with 뭇뭇으로 살짝 물들어 있다, 배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tinged with 살짝 색채를 띄었는데 바로 humiliation 아주 굴욕과 anxiety 불안 이런 역할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는 역할로 describe 묘사가 됐다는 거예요. 자, for the cruise case of Benjamin Button, 우리가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 원 제목이 자, curious case입니다. 아주 신기한 케이스 어떤 그런 케이스 상황인데, 자,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 보셨듯이 어떤 한 남자가 태어났는데 그 노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점차 젊어져 나가는, 그러면서 반대로 사랑하는 여자는 점점 늙어가는. 그래서 이 벤자민 버튼의 거꾸로 간다는 그 원작 소설의 그 영화에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헨스는 말하기를 She was offered 그녀는 제공받았다는 거예요. 뭘 단순히 7만 5천 달러의 셀러리를 그러니까 배우로서 7만 5천 달러 연봉을 받는데 이것이 이제 compare with 비교가 되는 거예요. 또 밀리언 수억 달러를 누가 벌어? 그녀의 코스타 동료 스타인 이 피트 그러니까 이 브래드 피트는 수십억 달러를 버는데 자기는 흑인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7만 5천 달러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가 봐요 헨슨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 색깔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받지? 이런 흑인의 어떤 각성 의식을 이제 깨운 것이죠. 자, during the film of 그래서 2016년에는 나왔던 영화가 이제 히든 피겨 저도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자 피겨란 뜻은 인물이란 뜻이 있어요. 인물 뭐 도형이란 말도 있고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인물이다 라는 영화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천재성이 있었죠. 세 명의 수학을 했던 여자 이분 그래서 히든 피겨스에서 이제 헨슨이 여기 역할에서 수학자로 나와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여자가 이제 미국의 우주 개발에 공헌했다는 영화 그 2017년 영화인데 이때 이제 인위치 이 영화에서 이 여자가 이제 두각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플레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인디퍼티거블 자 퍼티그 하면은 우리가 퍼티그 하면 피곤이란 뜻이잖아요. 피곤 이 팻이 지방이란 뜻이죠. 지방이 많이 끼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퍼티그란 뜻인데 여기서 퍼티그란 뜻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인디퍼티거블 인디퍼티거블 강세가 인디퍼티거블 삼음절에 있네요. 자 인디퍼티거블 이 말은 이제 지치지 못한다 즉 인이 반대니까 그래서 지칠 줄 모르는 그런 나사의 매스매티션 수학자 역할을 했다는 거죠. 어떤 수학으로 계산을 해서 그 우주 비행선이 그 궤도를 계산하는 그런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캐더린 존슨 역할을 했어요. 그녀는 그래서 내비게이팅 퍼스널 프로블럼 개인의 문제를 이제 내비게이팅 탐구를 해가지고 그녀는 휘치 she says 말하기를 휘치 imbued her sin 자 imbue란 말 imbue란 말은 감정을 불어넣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sin 이 장면에다가 어떤 감정을 좀 불어넣어가지고 저 she faced racism 저 인종차별과 섹시즘 그러한 성차별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장면들이 이제 imbued 불어넣어져 있는 것이죠. 이 영화에 여기에 이제 added level of pathos pathos란 말은 비애감 좀 흑인들의 어떤 차별에 대해서 애절함 같은 것이 added 첨가되어 가지고 이런 영화에 이제 녹여져 있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헨슨이 자 sometimes 때로는 the character bleed over 때로는 이 등장인물들이 이제 피를 흘리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I have to be conscious of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흑인에 대해서 이제 인권 뭐 이런 영화에 이제 나오면서 의식을 하는 거죠. Making sure 확실했다는 거죠. I'm not losing myself 저는 제 자신을 잃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 의식을 강조하는 흑인으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피해감과 애절함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영화에 이제 녹여내면서 그런 역할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she hoped that 그녀는 희망하기를 speaking openly about inequality 그러니까 equality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불평등에 대해서도 오픈하게 즉
까발려가지고 말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거죠. 그녀의 인더스트리, 영화 산업에서.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이제 인커리지, 촉구하는 거죠. Others, 다른 사람들 하여금 to do the same, 똑같은 일을 하도록 이제 격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등에 대해서 이제 까발리고 말할 수 있는 희망을 이제 아이콘으로서 등장한다는 것이죠. 자, if we stay talking in small little, 우리가 이 little circle, 이 조그만한 이 circle, 어떤 회사에서 또는 circle 원 안에서 talking, 계속 말을 한다면, that's not going to change anything. 그렇죠. 이렇게 어떤 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산업계에서 자꾸 이렇게 임금 문제, 왜 이렇게 불평등하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것이죠. But 그러나 we do, 정말 우리는 alive, out there, 밖에는 우리의 동지들이 있다는 거죠. 자, which, 그래서 동지들이 있다는 것은 I found out, 알아냈다는 거죠. By telling the truth, my truth. 그러니까 나의 진실을 말함으로써 밝혀지는 사실은, 우리 바깥에 얼마든지 우리 편이 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헨슨이죠. 자, 헨슨은 beset on. 자, 공격을 당하고 있다. beset on. 뭐 때문에? holding the door open이죠. 문을 open, 열어놓는 것을 유지함으로써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for those who,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endeavor to. 자, endeavor to 하면은 뭐뭐 하려고 노력한다는 수거죠. endeavor to. follow in her footstep. 그녀의 footstep, 발자국 안에서 따라오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정의롭지 못한 거, 불평등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런 노력들을 이제 대해서 문을 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비난을, 공격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despite the challenge, 이런 challenge,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을 이제 잡고 있다는 것이죠. She summoned, 그래서 그녀는 summoned, 호출했다는 거죠. The strength of her character. 그녀의 등장인물의 어떤 이런 강인함을 이제 호출을 해가지고, in service of that goal. 그 목표를 서비스하면서, 이게 부당한 거에 이제 도전하는 그런 캐릭터 역할로 강인함을 가지고 이제 summoned, 호출하면서 이제 응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I'm in a movie. 저는 영화 안에 있습니다. About in, 어떤 여자들에 관한. Who don't have a voice.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가 없는 그런 여성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는 영화에서 try to find it. 그 목소리를 find, 찾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referring to, 뭘 이제 언급했냐면, 리포터 언급하다. The Color Purple이라는 이번 나오는 영화를 언급하면서, 아까 그 셔그 역할, 굉장히 매력적인 셔그 역할을 해서 그런 걸 찾아주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는 거죠. 목소리를 억압받는 여성들의. So, 그래서 who's going to stand up for them? 자, stand up for 하면 뭐뭐를 위하여 stand up, 일어나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뜻이에요, 수거로. 그래서 그런 억압받는 사람들을 누가 지지할 것인가?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셔그 역할이 굉장히 매력적인 역할을 이번에 맡았기 때문에 올해의 여성으로 지금 선정이 된것 같아요. 자, 계속 이제 흑인 여성을 지금 소개시켜 드리면서 오늘은 그 셔그라는 매력적인 역할을 맡은 헨슨의 역할. 자, 히든 피규어도 참 재밌게 봤고, 또 칼라퍼플 또 나오는 영화도 뮤지컬처럼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